우리들의 태국 살아보기 마지막 코스, 왕족들의 휴양지 후어힌. 후어힌. 비와. 아, 여기도 이쁘네요. 아, 이쁘네. 네. 그리고 이 지붕의 베이지색하고, 네, 여기 좀 붉은색 기둥하고. 시댕. 네. 그리고 저 건물도 보면은 완전히 지붕이 그 겹지붕이잖아요. 네네. 이게 태국식 건축의 하나거든요. 방콕과 왕의 휴양지를 기차로 잇기 위해 태국 최초로 지은 후어힌역.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만큼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네요. 굉장히 아름다운 역이네.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후어힌 여행이 시작되는데,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라마 7세가 입헌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 국왕이 라마 7세라고 했잖아요. 네네. 입헌혁명이 일어나던 1932년 그 왕이 있던 데가 이 후어힌 별장이에요. 그 별장 이름이 뭐냐 하면은 왕 클라이 깡원 이렇게 했어요. 왕 클라이 클라이는 멀다. 깡원은 근심. 그 근심에서 먼 별장. 오늘 우리가 후어힌에 왔으니까, 네, 근심은 멀리 떨쳐버리고 후어힌에서 좀 마음 편하고 즐거운 시간 한번 가죠. 태국은 사원의 나라. 후어힌을 대표하는 젓가락, 아니 딱기 앞 사원을 찾았습니다. 와, 탈레꽝! 탈레꽝! 많이 안 올라왔는데 안 보이던 그 바다 전경이 다 보이니까. 아이고, 해변이 저기까지 있는데. 사바티카, 마이 사바티니, 룹창, 마이 카티, 가오, 아티탄. 캉라이. 캉라이. 여기 얘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코끼리가 있대요. 안에 코끼리가 있다고요? 예. 아, 산 게? 아니요. 코끼리 산 거. 아. 코끼리상. 네. 코끼리상 됐어. 여기는 우리 한국 사찰처럼 약간. 여기 있네요, 코끼리.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들리잖아요? 오. 이제 소문을 빌고. 아, 진짜입니까? 예. 연기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유, 아니. 훨씬 지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진짜 신기하네. 사실 무거워요. 예. 그냥 거 들기 힘들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이제 들어보는 거죠? 없애달라는 소리. 들리는데? 너무 무리한 소원을 비신 거 아닙니까? 뭐 장가를 한 번 더 가게 해달라든가. 아직 안 가셨습니다. 실수로 이렇게. 한 번만 가게 해달라고 한 번만. 한 번만. 손이 안 이루어지네요. 네, 아이고. 저런 저런. 그래서 지금은 들리고. 네. 이거 뭐를? 어? 뭐지? 아, 진짜 무거워졌어요. 아, 뭐가 있나 이게? 진짜 이루어지고 싶었던 분인데 지금. 아, 근데 이거 진짜 왜 그러지? 뭐가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이게 제법 무겁잖아요. 한번 들 때 원래 사람이 뭘 한번 힘쓰면 그 다음에 못 드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저번 태어나기를 손가락 힘이 세게 태어난 거 아닐까요? 그만 가요.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왜 그러지? 신기하네요. 아, 뭐지? 아우, 가시죠. 아우, 요.
와, 무지개다, 무지개.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지명이 후어힌이거든요. 예, 후어힌. 예. 후어힌. 후어는 머리. 머리. 힌은 돌. 돌. 그래서 이 해변에 이런 돌이 있어가지고 네. 이 지명이 후어힌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저 뒤쪽으로 보면 그 왕의 그 별장이 있는데 네, 네. 지난번 입헌혁명 일어날 당시에 라마 7세가 여기 저 별장에 와 있었다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 별장 이름을 국왕이 뭐라고 줬는고 하니 아유. 자, 그런 에피소드는 다음에 얘기하고 왕, 예, 예, 예. 글라, 글라, 글라이 강원, 강원. 예. 근심으로부터 멀리. 멀어지는 네. 별장. 네, 그래서 네. 태국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은 네. 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네, 바다 그 해변 휴양가가 바로 여기예요. 근데 우리 앞지는 느낌이에요. 정용석 씨는 정석용이. 뭐, 아, 정석용 씨는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예, 결례가 많았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근데 사실. 어렸을 때는 바다를 엄청 좋아하다가 네. 이게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산 쪽도 좋아. 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 수영 아니겠습니까? 자 가보자고! 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후어힌이라 왕들이 왜 이곳을 이토록 사랑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플런완 마켓은 인사동 쌈짓길처럼 70~80년대의 후어힌 장터를 재현한 테마시장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니 딸랏. 오, 음악 소리도 들리는 거. 뭔가 뭐죠? 풍겨오는 컨셉인 것. 아이고 뭐?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왜 아이스케이크? 아, 이거 네. 완전 아이스케이크라고 그러죠. 예, 아이스케이크. 예. 하나 먹고 싶다. 예. 아, 가격을 한번 좀 알아보시죠. 예. 아니, 타올라이컵. 실파. 다른 하나씩 이거 드셔보실래요? 아, 네, 그러시죠. 먹고 싶어요. 전 이걸로 먹겠습니다. 예. 아니, 어? 이거 사주신 겁니까? 네, 제가. 아유, 저희가 사드려요. 제가 되는데.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한번 쏘겠습니다. 아유. 촉디 촉디 촉 쌈탱 고군 고군파 짜가라야 간짜라야 아우 맛은 제대로 나네요. 뭐야 넌 티 타이티군요. 네 맛있네요. 벌써 다 드셨어요? 저희 가게도 있어요. 도수로 오세요. 네 타이티 맛 좀 봐도 되나? 한 입만. 에? 한 입만. 간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우 아 이런 게 시원해. 아 더위가 좀 가시네. 여기도 보니까 그 군것질 할 수 있는 아, 네. 이거 맛있어요. 이거 가끔 태국 분들 그 태국 지나가 보면 시장 같은 데 많이 팔거든요. 감자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코코넛 뭐라 해야 돼? 그냥 풀빵? 같이? 네 코코넛 넣은 풀빵 같은 거예요. 맛있어요. 아. 네. 아 아니 는 주문과 동시에 바로 굽는데요. 그 태국 속담에 난 다이 아이옷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난이라는 건 두껍다는 뜻이고 아이는 부끄럽다 하거든요. 얼굴이 두꺼우면 얻는 거고 부끄러워하면 못 얻는다. 난 다이 난 다이 난 다이 다이 예 얻다 얻다 다이 난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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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옷 옷 옷이 아니고 옷 옷 아 옷은 난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아저씨,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요. 네. 가오, 가오펜 낙사대 가오리. 아, 요짝 가오?
말도 짜. 是啊，是啊，是啊，짜. 哎，没本来。 아, 벌써 여러 말을 저희가 지금 네. 틀리지 않고 이야기가 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가면 이야 탱탱하니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죠? 아주 달콤하고 쫀득쫀득할 것 같아 기대 만발입니다 고짜리야 선생님 저는 좀 배운 사람은 교수님 먼저 드리거든요. 해볼죠? 괜찮아요? 그런 맛! 굉장히 맛있어요. 발로 이마! 마이론, 나만 혼자 당할 수 없다. 그래서 달고 고소해. 바로 하는 것도 맛있고 아니, 바로 해서 조금 이렇게 원래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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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좀 만들어서 이거 고무줄 총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맞는 예. 것 같죠? 예. 아, 이거 하나 사가고 싶다. 침은 맛보는 거고, 침. 이런 거 해보는 건 시도해보는 건 롱. 롱, 맛보다 침. 네. 오! 와우! 오! 아, 맞추니까 재밌어. 오! 좋아.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연속으로 발사되네. 아, 근데 명중률이 상당히 높으신데요? 우와! 와! 오, 대박. 아, 이건 저기네. 우와. 예. 네, 사발총처럼. 아, 나 상대야. 아, 이거 재미가 얼마야? 저건 1700. 어, 1700. 어, 야, 이거 살려야겠어. 야, 이거 작은 거로 봐도 될 것 같아. 아, 이렇게 와. 와. 이게 어디다 쓸 거예요? 가운데. 네, 네. 가운데. 집중 사격. 예. 예. 오, 대박. 완전 제대로 맞았죠? 예. 네. 아니, 이 연발로 나가는 게 재밌어. 어, 살아있어. 이상하겠네. 오, 이상하겠어. 오, 오. 아이 송. 로타이 마이크. 로타이 하. 로타이. 아. 아. 쓰리. 송판로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케이, 오케이. 왜 침 좀 묻혀도 되냐? 예. 태국어가 쉽게 나오니까 흥정도 재밌고 물건도 잘 사요. 이거 동굴. 파라이야 나콘 케이브라고 써있네요. 근데 태국이 더운 나라라서 그런지 동굴 사원. 아. 이게 굉장히 많아요. 아, 많아요? 예. 네. 제가 오면서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가는 길이 두 가지래요. 이쪽으로 산을 타고 넘어가면은 한 30분 걸리는데 이쪽에 바닷길로 보트를 타고 돌아가면은 금방 또 나온대요. 아. 이게 더 가깝대요? 보트가 타는 게? 지자유수 인자유 산이라고 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쪽으로 배를 타고 가고 저 오진 사람은 이제 산을 타고 가고 가시죠. 그럼 갔어요. 저 지혜롭게 가시죠. 네. 공원 이름 카오쌈 러이옷은 300개의 봉우리라는 뜻입니다. 아, 아까 산을 탔으면 이 산을 넘어오는 건가요? 네. 아, 큰일 날 뻔했네요. 혹시 저건가? 아, 그럴 수 동굴 보이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건가? 이런 걸 가지고 디오코루 하면 조금 있으면 안다. 디오코루 좀만 있으면 안다. 예, 기다리다가 디오, 로디오. 로디오 혼자 기다리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잠깐만. 로디오. 이 말은 자주 쓸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로디오. 아, 이제 배우네. 로디오. 퉁네오? 퉁네오마? 아, 퉁네오? 퉁네오 그래. 네, 도착했대. 태국 최초의 해양 국립공원인 만큼 현지인들한테도 인기가 많답니다. 까올리. 까올리.
아니, 저 끝까지 올라가야 돼? 길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네요. 사람들이 다니라고. 빨리 끝나. 교수님의 숨소리가 다소 거칩니다. 교수님 조금 힘드시죠? 어, 오케이. 네. 좀 천천히. 천천히 오세요. 빨리 나이 갑. 빨리 갑. 아, 빨리 건. 같이 가자. 뭐지? 빨리 간. 빨리 두어이. 빨리 두어이 간. 빨리 두어이 간. 두어이 간. 교수님 안 될 것 같아. 예? 교수님 안 될 것 같아. 왜요? 아니 좀 속도가 늦어서 그렇지. 아니 아니요. 숨소리가. 예. 저는 지금 전혀 호흡이 커지지 않잖아요. 예, 일단 다 자막 처리를 하시죠 뭐. 여기서는 태국의 히말라야 산으로 불리는 해발 330에다가 영 하나 더 붙여. 아, 뻥은 안 돼요. 이거 EBS예요. 뻥치면 예. 안 됩니다. 시원하다. 그래도 바람이 아주 골짜기를 타고서. 오! 시원해요. 오! 아, 여기가. 와. 흠흠. 예쁘네요. 오! 이쁘네요. 어허, 오, 여기 진짜 이쁘네. 이 빛하고 이게, 아이고야. 더운 나라에서 이토록 선선하고 아름다운 동굴이니 당연히 왕을 모셔야겠죠? 라마 5세의 어좌가 빛납니다. 오전 10시부터 딱 1시간 하늘과 동굴과 햇빛이 감동적인 조화를 이룬답니다. 앞에 있는 게 이 어좌라고 하는 건데 그 임금이 앉는 자리. 근데 단순하게 이 의자가 아니라 조그만 궁전 크기까지가 네. 전부 어좌인데 이건 라마 5세 어좌가 설치돼 있네요. 태국의 근대화에 엄청난 이바지를 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노예제를 폐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일 업적이 많은 분이라서 줄라룽권 대왕이라고 그래. 아 맞다. 줄라룽권. 예, 네, 대왕. 마하위타일라이. 예. 네. 어휴. 성조도 정확하시고 네. 일단 내려가는 김에 아예 하산을 하시죠 뭐. 그럴까요? 네. 서두릅시다 그럼. 서두르죠. 하산하죠. 전 이 동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는 공경과 믿음, 태국의 마음을 보았어요. 그동안 정들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금방 또 가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네. 아. 태국말로는 마지막이란 말을 안 하는 거라고. 네. 네. 아. 마지막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덕분 마캅. 좀 재밌으신. 아, 너무 재밌어요. 교수님 같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는 약간 어촌마을 같은데요? 아, 어촌이네요. 무반, 아, 어부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무반 마을. 우리 오늘 똑불라? 똑불라? 낚시? 똑불라. 어, 좋죠. 어. 좀 하지? 해봐. 난 좀... 사실 잘 안 해봐가지고 네. 좀 해보고 싶어. 어, 좋죠. 바다 도시 후어인은 태국 어업의 중심지라 낚시 체험도 가능하더라고요. 어, 사와디카! 사와디카! 폼, 어, 폼약, 롱르어, 누어이캅. 나이 캅, 나이 캅. 다이, 아, 아, 아. 똑불라. 똑불라. 아, 똑불라. 아, 나이. 쿤치 하라이카. 지,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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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롱. 롱루. 아, 롱루. 좋은데요? 오, 근데 장난 아닌데? 괜찮다. 네, 오.
soir à ma table, il fait si froid dehors. Ici c'est comme... 네, 또 낚시 용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네. 이게 미끼 옵션. 이거 루어라는 거예요. 이거 희한하네. 입질이 오긴 와? 모르겠어요. 이게 입질... 오! 그거 잡은 거 아니야? 잡았어! 잡았어! 대박. 여기 밑에도 있어서 잘못 잡으면 가. 아. 낀 다이마이? 낀! 아. 네. 여기 한번 들어와 보세요, 형님. 한번 해보실래? 어, 해볼래. 이제 이렇게 잡고. 또 잡았어? 잡았네. 잡은 것 같은데? 잡았어. 어, 잡았어. 어? 두 마리. 어.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땅에 다 안 닿아도 이렇게 어. 이렇게 하다 보면 토덕 토덕 물고기가 신호를 줄 거예요. 잠깐만요. 네. 내놔. 잡았어. 잡았어. 어 잡았어. 어. 두 마리. 어이. 쌍어. 아, 와, 또. 돌리시면 돼요. 물은 거야? 어, 뭐야? 어, 뭐야? 세 마리야? 물고기가 있으신데도 모르고 있었네. 세 마리야. 와, 대박. 아, 근데 난 아직 느낌을 약간... 모르겠어. 잡힌 거예요. 이건 잡은 게 아니야. 그래도 우리 많이 잡았다. 내가 라지 못함 한테 빠하네. 내가 잡아 양 간. 어, 양. 양. 어. 그래 그래. 바비큐. 어. 고맙다. 배 위에서 내가 갓 잡은 고기를 먹는 기분과 맛은 어떨까? 아니, 아니 이리 와. 아. 아까 잡은 거. 어우. 어, 여기 살이 많네. 아니, 이게 배에서 먹은 적 처음이에요. 근데 아니 그걸 떠나서 맛있어. 네, 맛이 맛있어. 정말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아, 오, 아. 어, 거품가. 아, 방금 잡은 건데 와, 물 위로 올라온 지 3분도 안 된 거 안 됐는데 어, 바다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제 식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 몇 마리 안 잡으셨는데 주시네요. 1kg 따올라이까? 어, 1kg 1kg에 500바트? 600바트라고 하시니까. 아, 600바트. 콩로이밭. 뭐 이만큼 한 1kg만 한 요만큼 주죠. 이만큼. 맛있어. 알로이. 알로이 마. 완. 만. 만 완. 완 완. 만. 만. 고소하고 달 아. 달짝죠. 진짜 맛있네. 와, 이게 랍스터보다 맛있다. 이 맛도 없을 수가 없구나. 내가 해내니까 빠워. 와, 이거 맛있네. 아, 여기 사료가 또 커가지고 야. 살이 많아요. 네, 와 이게 어, 배불러. 모든 근심이 멀어진다는 말이 딱 맞는 후어인 돌머리 바다.